자, 채연이 2에 10이네요. 오케이. 전번에 틀린 게 많이 있었는데, 전번에 틀렸던 거안 틀릴 자신 있나요? 연습 많이 했습니까? 오케이. 모르는 게 아니 조금 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보니까 뭐 고치려고 열심히 연습했는 게 보입니다. 오케이. 선생님 늘 얘기하도 100점 맞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번보다 잘하면 된다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2에 10에 나오는 단어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좋아하다. Like. LIKE. 그렇죠. 오케이. 스테이크는 외래어니까 그대로 스테이크. SEAK. 오케이. 이러면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스테이크의 티그 소리가 안 보이는데 트. STEAK. 그렇죠. 스트야, 스트. 스트에이크 됐어요. 스테이크. 오케이. 그 다음에 생선은 fish. FISH. 그렇죠. 오케이. 아이가 무슨 소리? 아이가 I, E, 어 중에 뭐 됐어요? E 됐죠. 그러니까 FE, FI 하고 SHC 되죠. 오케이. 언어는 salmon. 따라해 볼까요? salmon. 오케이. salmon 어떻게 쓰면 될까요? S-A-L-M-O-N. 오, 베리굿. 훌륭합니다. 자, 이거 salmon에서 조심해야 될게 뭐라 그랬죠? 그렇죠. L이 소리가 안 나요. salmon이 아니고 salmon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당근은 carrot. 그렇지. C-A-R-R-O-T. 그렇죠. 훌륭합니다. 전번에 틀렸는데 이번에 맞췄네요. 스테이크는 좀 아까워요. 트 소리가 빠졌네. 캐럿. 오케이. 계속해서 버섯은 머쉬룸. M-U-S-H-R-U-U-M. 오케이. 훌륭합니다. 머쉬룸. 유가 유우 어 중에 뭐 됐죠? 어 됐죠. 그래서 무어 머또쉬 나오네요. 그 다음에 오오가 항상 뭐 되죠? 우 되죠. 그래서 루 됐네. 루음 됐네. 룸. 오케이. 그 다음 그러나 그리고는 뭔지 알아요? 이건 and야. 그럼 반대말은 but이죠. 됐습니까? 그렇지만 but 됐습니까? 여기 보면 나는 버섯은 좋아하지만 but 이런 말이 나오죠. 됐습니까? but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피자는 이 피제 됐는데 피제 피자라네. 됐습니까? 아 소리 나는 A가 있어야 됩니다. 피즈아 피즈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햄버거는 어렵던가요? 자 선생님도 어려워서 어떻게 외웠냐면 햄버거 이렇게 외웠어요. 햄버거. 그러면 얘는 누가 햄 소리를 내죠? H-A-M. 그렇죠. 햄 됐네. 그 다음에 얘는 부어 됐네. 부어. 그럼 얘는 뭘까요? G-U-O-P. 됐습니까? ER 끝에 ER 들어가는 거 많이 만나봤어요. 됐습니까? 아, 햄버거 전번에 틀렸고 이번에 틀렸어. 됐습니까? 쓰기 숙제를 하고 있습니까? 할 시간이 없나요? 재현이? 오케이. 자, 햄버거, 피자, 뭐 벗, 스테이크 이런 단어들은 재현이가 지금 몇 학년이죠? 5학년이잖아요. 그쵸? 5학년이면 알고 있어야 될 단어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물론 안 하던 거 하려고 그러면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5학년이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뭐 계속해서 연습하라는 거 아니고요. 한 세 번 연습하고 딴 것도 하고 놀다가 또 생각났을 때 한번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익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스테이크에 트가 빠져서 아쉽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but, 피자, 햄버거 이런 것들. 오케이. 그럼 이제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에 10. 오케이. 어떤 문장들이 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 스테이크 좋아하니?
그렇죠. 뭐라고요? 큰 소리로 하면 돼요. 뭐라고요? Do you like steak? 그렇죠. 스테이크 어떻게 썼더라? 그렇죠. 이렇게 썼죠. Do you like steak? Do you like steak?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이렇게 맨날 그 책에다가 끼워주는 거 있죠. 숙제하라고 하는 거. 그것부터라도 꼭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좋아하는지 물어보네. 또 뭐 좋아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렇죠. 큰 소리로 뭐라고요? Do you like fish? 하면 되겠죠. Do you like fish? 오케이. Like의 뜻이 뭐죠? 그렇죠. 뭐라고요? 좋아하다 하면 무슨 씨예요? 뭐라고요? 하다 치면 이 안에 뭐나 뭐가 들어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Do나 또는 does가 들어있을 수 있다 했죠. 지금은 do가 들어있었어요? does가 들어있었어요? Okay. You like는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이게 없다. You like fish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너는 생선을 좋아한다죠. 그렇죠. 근데 묻고 싶으니까 여기 속에 숨어있던 하다시 속에 있던 do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놨죠. Do you? 하니까 묻는 느낌 들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난 뭘 좋아해 표현들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난 스테이크가 좋아. I like steak. I like steak. 그러면 스테이크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스테이크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이란 여섯 가지 질문 기억나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기억납니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그렇죠? 이거 영어로 뭐였더라? 다 까먹었어요. 이거 까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중요한 건데. 이거 뭐였죠? When이었죠. When. 이건 뭐였죠? 그리고? When. 그렇죠. Where였죠. Where. 이거는 Who. 그렇죠. 이거는 What. 이거는 How. 이거는 Why.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으면 됐을까? 그렇지. 뭐라고요? What? 좀 더 큰 소리로. What? What? 응? What? 그렇죠. What do you like? 라고 물으면 되겠죠. 이렇게 얘기한 거 맞아요? 오케이. 너 뭐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 하면 된다? What do you like? 뭐 좋아하니? 그랬더니, 그렇죠. 여기 두가 여기 숨어 있다가 튀어나왔죠. 물으려고. What do you like? 했더니, I. 대답하니까 다시 like 속으로 들어가고 what에 대한 대답 steak 하고 있네요. I like steak. What do you like? I like steak.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에 난 생선이 좋대요. 그렇죠. I like fish 하면 되겠죠. I like fish. 그래서 fish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렇죠. What do you like? I like fish. 뭐 좋아해? 생선 좋아해. 이런 대화가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난 연어가 안 좋대요. I don't like salmon. I don't like salmon. I don't like salmon. 너 연어 좋아하니? 뭘까요? Do you like salmon? 했더니 No, I don't like salmon. 이러는 거죠. 오케이. 계속해서 I don't like carrots. 됐습니까? 당근은 셀 수 있죠? 그쵸? 셀 수 있는데 여럿이니까 이렇게 S 붙였어요. I don't like carrots. I don't like carrots. 오케이. 캐럿 전번에 틀렸는데 이번에 맞췄죠. 잘했고요. 계속해서 나는 버섯은 좋아하는데 당근은 안 좋아해. I like mushrooms, but I don't like carrots. 그렇죠. I like mushrooms, but I don't like carrots.
but 아까 얘기했죠.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리고는 무슨 뜻이었더라? 뭐였더라 참? 얘는 and라고 그랬죠. and하고 but은 서로 반대말이에요. 오케이, 이번에 나는 피자는 좋지만 햄버거는 안 좋아해. I like pizza, but I don't like hamburger. 그렇죠. 피자 어떻게 썼더라? P-I-Z-Z-A. 그렇죠. I like pizza, but I don't like hamburgers. 어떻게 썼더라? H-A-M-P-U-R 오, 그렇지. G-E-R 하고 그 다음에 S. 오케이, 훌륭합니다. 잘 기억해냈네요. 오케이, 잘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스테이크는 아깝게 트 소리를 빼먹었어요. 다른 건 잘했는데. 그 다음에 전번에 틀렸던 캐럿 맞췄고요. 그 다음에 but 알겠습니까? 피자, 햄버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문장 카드는 쭉 잘 쓰다가 마지막 문장 I like pizza but I don't like hamburgers. 햄버거에 자신이 없어서 못 썼네요. 아쉽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